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프레임 보는 법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애프터버너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설치하는 법부터 시작해봅시다. 구글 같은 곳에서 MSI 애프터버너라고 치시면 한글로 치셔도 됩니다. 제일 위에 MSI 애프터버너라고 영문으로 사이트가 하나 뜹니다. 이게 공식 홈페이지니까 이쪽으로만 들어갑시다. 클릭하신 다음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MSI 애프터버너에 대한 뭐 설명이 영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그냥 다 넘어가시고 쭉 내려오신 다음 MSI 애프터버너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안드로이드 버전도 있고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윈도우 버전을 쓸 거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눌러줍니다. 베타 버전을 받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정식 버전을 받아줍시다. 다운로드가 되면 압축을 풀고 설치를 해 주셔야 되겠죠. 지금은 4.62 버전입니다. 첫 번째 사항에는 동의합니다를 눌러주시고 설치할 때 보시면 리바 튜너라고 같이 깔리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체크를 해제하지 마시고 그대로 그냥 설치를 해주세요. 설치할 경로가 나오고 그냥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국어로 깐다고 나오면 그냥 OK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무 글자도 안 보이고 이런 창이 나오는데 그냥 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리바 튜너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여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다음을 누르세요. 설치할 곳이 지정되고 다음을 누르시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리바 튜너를 실행해 보시면 되겠죠. 처음에 실행하시면 이런 식으로 창이 뜹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면 항상 리부팅을 한번 해주세요. 리바 튜너가 리부팅을 안 해주는 경우에는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는데 굳이 이런 거 다 안 보셔도 됩니다. 중간에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해 주십시다. 자, 일단 제가 설정해 놓은 이대로 그냥 쓰셔도 되니까 제가 설정해 놓은 대로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일반 부분에는 딱히 손을 안 대셔도 됩니다. 혹시나 윈도우가 실행되자마자 바로 실행되길 바라시는 분들은 이런 걸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팬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팬 부분은 온도에 맞춰서 자기가 쿨러 속도를 수동으로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마음에 안 드시면 자기가 수동으로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초보분들은 굳이 이런 거 손 안 대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모니터링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일단 제 채널에 보이시는 대로 똑같이 설정하시려면 제가 해놓은 대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GPU 온도와 GPU 사용, 코어 클럭과 메모리 클럭. 제 채널의 벤치를 보신 분들이면 어떤 부분들인지 아실 겁니다. 팬 회전 속도 이런 부분도 처음엔 제가 보여드렸지만 그다지 필요가 없어서 뺐습니다. 이런 것도 놓고 싶으시면 앞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안 쓰니까 빼겠습니다. 밑에 보면 이렇게 체크가 된 부분들도 있지만 안 나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건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귀찮아서 안 꺼놓은 것 뿐입니다. 여기 보시면 CPU 1번부터 CPU 8번까지 나와 있고 이게 온도죠. 1번 코어부터 8번 코어까지 다 보여주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CPU 1번부터 8번까지 또 있죠. 사용량입니다. 이것도 1번부터 8번 코어까지 다 보여주려면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화면만 지저분해지고요. 제 채널 벤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다 보여주는 게 그다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숫자가 붙어있는 거 말고 숫자가 안 붙어있는 CPU 요 사용량 요것만 찍어주셔도 됩니다. 밑에는 CPU 1번부터 8번까지 클럭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보여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CPU 클럭 하나만 띄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CPU 파워, 램 사용량, 가상 메모리와 램 사용량 총 합계, 그리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프레임 최소, 프레임 평균, 프레임 맥스 부분입니다. 그리고 1% 로우, 0.1% 로우 다 체크되어 있죠. 프레임 레이트, 그리고 프레임 타임 다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다 체크를 해두세요. 나오게 하는 방법은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다음 벤치부터는 이런 1번부터 8번까지를 없애든지 아니면은 좀 짧게 만들든지 할 예정입니다. 자, 프레임 타임에 보시면 텍스트와 그래프라고 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 채널 벤치를 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죠? 말 그대로 프레임을 숫자로도 표기해주고 그래프도 같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걸 설정을 바꿔주시는 곳은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표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텍스트, 그래프, 텍스트와 그래프 되어 있죠. 당연히 텍스트만 클릭하면 숫자만 표시되는 거고 그래프만 하면 그래프만 표시가 되겠죠. 저는 까칠한 전문가분들을 위해서 텍스트와 그래프를 둘 다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OSD로 일단 넘어갑니다. OSD로 넘어가면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켜기 끄기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벤치 화면을 키로 설정해서 끄고 켜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키를 하나 설정해 주시는 게 좋겠죠. 페이지업이 아니라 다른 거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벤치마크로 넘어갑시다. 벤치마크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 1% 로우에 관련된 프레임이 안 뜬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그 벤치 수치가 측정되는 게 아니라서 따로 이렇게 키를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1% 로우 같은 경우에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한 부분만 테스트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게임에서 1% 로우를 측정하신다고 시작하자마자 바로 눌러버리시면은 대기실 같은 곳이나 로딩할 때나 프레임이 들쑥날쑥한 부분까지 다 체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벤치가 정확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시작하는 부분과 끝부분을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딱 필요한 부분에서만 스타트를 눌러주시고 측정이 끝나는 부분에서는 꺼주시는 게 맞습니다. 대기실 같은 곳에서나 인게임에서나 프레임이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이죠. 이제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는 데는 굳이 뭐 만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스킨 변경해 주는 것도 있고요. 그 취향에 맞는 걸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만 설정하면 다 끝났느냐? 당연히 아니겠죠. 오른쪽 밑에 창을 내려와 보시면 모니터 모양에 60이라고 써 있는 게 보입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설정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정해 둔 대로만 똑같이 따라하셔도 됩니다. 벤치 숫자 뒤에 그림자를 표시할 건가 말 건가, 그리고 색깔 지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벤치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크기를 어느 정도 조절해 보시고 방해가 안 될 만큼 조절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이걸 좁게 설정을 하면은 당연히 글자들이 작아지겠죠. 보기 좋게 하시려면 조금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그 벤치 나오는 곳을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높이는 어디다 둘 것인지, 좌우 위치는 어디다 둘 것인지 설정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충 700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중간쯤에 위치합니다. 정확하게 중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프레임 제한이 있죠. 여기서 프레임 제한을 맞춰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엔비디아에서 이미 프레임 제한이 나왔죠. 굳이 여기 걸 안 써주셔도 됩니다. 엔비디아 제어판에 것만 쓰셔도 충분하니까 그것만 쓰세요. 리바튜네에 이 프레임 제한이 좋을 때도 있고 엔비디아 제어판 제한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차이는 눈코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걸 쓰셔도 체감하기는 힘듭니다. 자,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으시겠죠. 제 벤치마크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좀 보기 좋게 뜨죠. 이대로 그냥 나오게 하면은 최소 프레임과 평균 프레임, 맥스 프레임이 그냥 그대로 표시가 됩니다. 그거를 보기 좋게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자, 최소, 평균, 최대 프레임을 하나로 엮어보겠습니다. 클릭을 한 상태에서 컨트롤을 눌러주시고 하나씩 클릭을 합니다. 이 세 개가 체크되어 있죠. 세 개가 체크된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그룹명 오버라이드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를 종합해서 화면에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할지 여기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지금 제가 해놓은 대로 이렇게 써두시면 제가 벤치할 때 화면이랑 똑같이 나오겠죠. 그리고 제 벤치 화면을 보시면 1% 로우와 0.1% 로우가 따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로 나오게 하시려면 당연히 이걸 두 개 다 클릭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클릭하고 두 개 다 클릭한 상태에서 이걸 하나로 엮어주면 됩니다. 하나로 엮어주시려면 1% 로우라고 쓰고 뒤에다가 0.1% 로우라고 써주시면 이게 한 줄로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 벤치를 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저는 GPU를 GPU라고 안 뜨고 제 그래픽카드 이름으로 뜨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 GPU 온도, GPU 사용, 코어 글럭, 이게 원래 한 줄에 뜨지 않습니까? 제 채널 보시면 어차피 한 줄에 뜨는 건 이름을 세 개 다 똑같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온도와 사용, 코어 글럭을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그래픽카드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써주시면 한 줄로 뜰 때 GPU라고 안 뜨고 1080Ti로 뜹니다. 그러면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합니다. 그리고 굳이 색깔까지 바꾸고 싶다면 밑에 보시면 색깔 클릭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창 모드를 쓰시는 분들 있죠. 창 모드에서는 이거를 굳이 띄워놓고 확인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CPU 온도 같이 좀 중요한 부분들은 이걸 클릭하신 다음 밑에 트레이 아이콘의 표시를 눌러주시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이 밑에 온도가 뜨는 게 보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됩니다. 자, 더 많은 걸 띄우고 싶으시면 CPU 온도 이런 것도 같이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온도가 뜹니다. 보시고 싶은 건 이런 식으로 트레이에 다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프터 버너를 사용하실 때 조금 참고하셔야 될 사항은 드라이버를 새로 설치하시거나 그래픽카드를 바꾸시거나 이러면 항상 리부팅을 해주세요. 적용은 꼭 눌러주시고요. 벤치를 시작하고 싶으시면 항상 게임 시작하기 전에 이걸 먼저 실행을 해주세요. 게임 시작 중에는 이게 표시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표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실 때는 항상 이 디스플레이의 켜고 끄기를 항상 눌러보시고요. 그리고 1%와 0.1% 같은 건 체크하실 때는 항상 시작을 눌러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정도만 아셔도 애프터 버너를 거의 다 쓸 줄 아신다고 보셔도 됩니다. 혹시나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했는데 애프터 버너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신다면 애프터 버너도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자, 여기까지 애프터 버너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혹시나 모자란 부분은 질문으로 남겨주시고요. 영상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